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3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박나는 10가지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또 절하는 것이 행복해지고 아들 딸도 잘 되고 내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또 우리 아내도 잘 되고 술술 풀리고 대박나기 위해서 절하는 거 아닙니까? 세명 맞죠? 네. 예,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 금강경 제9단락 하나의 상은 상이 없다. 우리말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왕가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리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오나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현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이나 어떤 진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온데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담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담가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길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은 이름이 한번 갔다 온다는 말이오나 실은 가고 온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사담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단락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하나의 상은 상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설법,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킨 금강경을 반야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더니까 그 무엇도 실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텅 비어 적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성의 실다운 모습은 모양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이고 저것도 무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의 결과는 이 실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금강경을 사경하고 금강경을 한번 사경해볼까? 한번 읽어볼까? 그 뜻을 한번 볼까? 하면서 유튜브 법담스님도 검색하고 또 금강경의 깊은 뜻을 조금씩 조금씩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절 인연이 돌아가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향을 쌌던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이는 뭐가 난다? 비린내가 나듯이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불과 행복과 또 니르바나 소원 성취로 향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제 맞죠? 그래서 이것도 무상이고 저것도 무상이고 즉 이것도 상이 아니고 저것도 상이 아니고 그럼 최후에 무상이라는 상은 진실이겠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만은 그 무상이라는 상도 끝까지 상이 아니다라고 한 듯이 바로 이 구달락의 하나의 상도 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금강경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 내가 잘났다는 생각, 네가 잘났다는 생각, 네 잘났다, 내 잘났다는 생각, 오래 산다는, 안 죽는다는 생각, 이 상도 버려야지. 그래서 나는 상을 좀 줄이고 있겠네 하는 자체가 상의 얽매인다 이 말이. 상을 버렸다는 그 상도 버려야 되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에 매진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하심하고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도반들을 만난다든가 법을 만나면 오호 내가 절에 30년 40년 다녔네 그런 상도 내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절에 30년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일을 빠지지 않고 100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용맹정진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가피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1년을 설렁설렁 다니는 것보다 다만 한 달에도 빠지지 않고 용맹정진 기도하는 것이 더 수승한 공덕이에요. 설명 수고한지 아셨죠? 자, 그러면 올해를 대박나기 위한 열 가지 방법 건강의 사상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됩니다. 첫째, 제가 선정했습니다. 어떠한 곤란과 역경을 만나도 끈기 있게 파고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많은 분들이 좀에만 기도하다가 입안에는 효도 물릴 때가 있고 남편이 좋으면 아내가 아플 때가 있고 아내가 건강하고 남편이 괜찮으면 또 손주가 아플 때가 있고 여러분은 대추나무 가지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가족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맞죠? 살아가면서 고통과 역경과 좌절을 만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파고들어 끈기 있게 파고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만 않고 부처님 전에 정진하고 기도하면 한량없는 가피를 받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정말 산전, 수정전, 공중전, 지하전, 예. 산전, 수전, 지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이 자리에 왔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자리에 와 있는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앉혀준 것도 아니고 법담 스님이 열심히 BTM 부처님과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자, 첫 번째, 올해를 대박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어떤 곤란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끈기 있게 파고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예. 자, 두 번째, 밝은 음색을 내고 그리고 듣기 좋은 음색을 내라. 자, 제가 선정합니다. 밝은 음색. 밝은 음색. 듣기 좋은 음색을 내라. 제가 바꿔서 말하면, 징징대고 짜지 마라. 네. 쪼매만 안 좋은 사람 하면, 네, 짜는 사람이죠. 네. 이 말이야, 니. 네. 그래서, 네, 짜고, 네, 징징대는 사람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네, 뭐 징징대고 힘들어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상벽 선생님 목소리 또 허허허 웃는 이 목소리라든지 또 강의할 때 또는 사회 보실 때 그 목소리 음색이 참 듣기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목소리의 색깔이 밝은 음색 그 다음에 상담에 들었을 때 듣기 좋은 음색, 생기는 음색을 내도록 해야 돼요. 자, 법담 스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밝은 음색, 법담 스님 목소리 듣기 좋은 음색 나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미래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나의 운명과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생년월일 딱 정해져 있지만은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아니에요. 나의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을 수 있어도 나의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법당 선생님 사주보면 명이 짧아. 그다음 사주 몸이 아프게 돼 있어. 내 몸이 아프게 돼 있어. 근데 얼마나 건강합니까? 왜? 스님으로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설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타고난 팔자, 간절한 기도는 타고난 운명, 간절한 기도는 타고난 숙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스님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로서 오늘 일요일날 이렇게 법담 스님과 같이 일요일날 대구에서도 김경자 가족분들도 김경자 보살님 가족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부처님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 나의 정해진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주는 바꿀 수 없지만 나의 운명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를 대박나기 위한 네 번째 방법. 몸과 마음을 항상 생동감 넘치게 유지한다. 몸과 마음을 항상 생동감 넘치게 유지한다. 나의 몸과 마음을 리드미컬하게 생동감 넘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여러분 또 가족들끼리 모여 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또는 동창끼리 모여가지고 노래방 갑니다. 노래방 가면 꼭 뭐 안 되는 사람이 불효자는 웁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노래 불러요. 힘들고 괴롭고 실현당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어떤 노래를 부르냐?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꽃가지꽃 사랑 때문에 빗속을 거닐던 추억일랑 잊어버리고 이렇게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항상 생동감 넘치게 유지한다.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비관적, 부정적 사고의 악순환을 가감히 끊는다. 비관적, 부정적 사고의 악순환을 가감히 끊고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남을 헐뜯지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유유상종의 법칙이라는데 긍정은 긍정끼리 만나고 부정은 부정끼리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불평불만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꼭 그런 인연들을 만나고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 몸 상태 또 신구의 삼업의 상태가 부정적의 생각으로 그 카테고리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부정적 사고의 악순환을 가감히 끊어야 돼요. 법당 스님은 새벽에 딱 눈 뜨면 어쩝니까? 부정적, 비관적 이런 사고방식이 없는 거예요. 딱 눈 뜨자마자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날로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일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게 이렇게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세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어떤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을 찾아낸다. 어떤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을 찾아내고 어떤 작은 일에서도 큰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많으면 불평불만한 상황을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행복감과 감사함과 기쁨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아뢰하시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생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스님이라고 슬펐던 일이 왜 없으며 스님이라고 열받았던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잠재의식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의도적으로 끄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좋은 기억만 머릿속에 남기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조현병 환자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거는 기억이 없고 머릿속에 개똥 떼던 생각, 두들겨 맞았던 생각, 왕따 당했던 생각, 이 부정적 생각, 힘들었던 생각, 이게 나의 뇌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도 즐겁지가 않아. 좋은 기억만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과 큰 감사함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머릿속에 강한 성공의 이미지를 그리며 실현해 나간다. 머릿속에 강한 성공의 이미지를 그리며 실현해 나간다. 제가 경찰 공무원에 떨어진 자녀분들이 오면 많이 썼던 방법인데 제가 물어요. 경찰 공무원 이제 떨어진 자제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보아서 왔어. 그러면 소원이 뭐냐. 스님, 법담 스님, 경찰 공무원이 진짜로 되고 싶, 진짜로 되고 싶, 정말로 되고 싶. 그러면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분이지만은 경찰 공무원 제복 있죠? 예. 그 제복을 맞춰가지고 방에 딱 걸어놔라. 방에 걸어놓고 머릿속에 강한 성공의 이미지. 나는 반드시 저 옷을 입고야 말겠다. 경찰 공무원의 학교에서 반드시 저 옷을 입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성공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고 힘들고 음악 듣고 싶고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남자친구 만나고 싶고 저 놀러 가고 싶고 할 때 어금니 딱 깨물고 경찰 제복을 딱 보면서 반드시 기필코 확연코 나는 저 경찰 공무원 제복을 입고 훌륭한 경찰 계통의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면 대구의 우리 민주어머니 양목 슈퍼 보살님처럼 이렇게 24살에 아들이 공무원에 합격하는 또 큰 가피를 보는 거예요.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덟 번째, 불행한 일을 만나도 활력을 잃지 않는다. 여덟 번째, 불행한 일을 만나도 활력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앞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1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 지나면 피식 웃으면서 옛날 그냥 무용담 추억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잠 못 자고 생명을 단축시키면서 힘들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월 지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활력을 잃지 않아야 돼자. 그러면 법담 스님한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학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여기에 보각사에 주지 스님께서 20명이 넘게 바뀌었어요. 법담 스님하고 해운 큰 스님 모시고 나서 지금 45년째 이렇게 보각사를 잘 지키면서 보각사가 나날이 번창하고 발전하고 또 신도님들도 나날이
술술 풀리고 해운대 봉학 사이야 전국에 가람을 짓고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주위 스님이 6개월을 못 넘기고 1년을 못 넘기고 아파서 나가고 병들어서 나가고 절이 운영이 안 돼서 나가고 도둑 맞아서 나가고 강도 만나서 무서워서 가고 저도 요 45년간 있으면서 도둑 만나고 강도 만난 적이 있어요. 도둑놈 강도가 내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정말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20명이 넘게 바뀌었는데 2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첩첩 산중입니다. 1950년도까지 호랑이가 출몰한 지역이라서 호랑이 꼴이고 안상마을 이 삼복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급속도로 발전했지 25년 전까지만 해도 걸어다녔어요. 안창까지. 그 정도로 첩첩 산중이었어요. 지금 소방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길이 잘 나고 시내 안복판에 이렇게 가까이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근접할 수 있는 이 절은 별로 없습니다. 봉학사 오면 세 번 놀래요. 첫째, 들어온 입구는 좁은데 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절이 커. 크고 법당이 일곱 개 넘게 했어요. 다 놀랍니다. 예. 칠성각이 다른 절 법당만 해요. 그리고 제1극락전, 제2극락전, 그 다음에 화암지향 법당도 있고 첫 번째 절에 들어오면 놀랍니다. 두 번째, 내 얼굴 보고 놀래요. 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나는 내가 잘생겼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또 소원 성취하는 것부터 신도가 놀래. 너무너무 잘 풀리거든. 잘 풀리니까 계속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지스님께서 20명이 넘게 바뀌었을 때 옛날에는 아주 작은 암자였어요. 그래서 법당도 그 당시에 옛날에는 한 15평인데 지금은 150평이 넘는 법당입니다. 옛날 기아가 얼마나 무거워요. 여성분도 옛날 기아 두 장 못 들어요. 맞죠? 그래서 옛날 기화를 다 이제 올려가지고 법당을 만드는데 비가 오면 비가 한 방울씩 한 방울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화 공사를 내가 했겠습니까? 그 전에 주위 스님이 했겠습니까? 그 전에 주위 스님이 하셨어요. 요즘은 우레탄이고 방수가 잘 되지만 40년, 50년 전에는 기화에 비가 새면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기화에 비가 새면 40몇 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비가 새는 부분을 올라가서 시멘트로 덕지덕지 발랐어요. 시멘트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비가 여기 새면 올라가서 시멘트로 공사하고 그 다음 또 저기 새면 또 하루 일꾼 불러가지고 또 공사하고 이만큼의 비 나오는 구멍을 막으려면 시멘트를 한 이 정도가 발라야 돼요. 그러기를 천정이 이제 수십 군데를 발라서 안 그래도 기아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하중이 점점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몇 년 흘러서 스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중이 무겁고 비가 샌다는 건 난 알고 있다 모른다. 몰랐잖아요. 그런데 큰 스님 모시고 이렇게 딱 오니까 비 오는 날 장마철에 보니까 양동이를 밖에서를 한 일곱 군데를 나한테 일곱 군데 물이 떨어지면서 통통통통 하면서 그래가지고 야, 이 법당 중장 불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초파일 일주일 딱 남겨놓고 우리는 초파일 등을 사전에 다 단다. 당일에 다 단다. 사전에 예. 한 달 초파일 한 달 전이면 등 다 달려요.
등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초파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요즘은 아침 7시에 예불을 합니다. 왜 직장인들하고 같이 동참하시라고 또 저녁 7시 예불하고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당시에는 새벽 4시에 예불 했거든요. 새벽 4시에 회원 큰스님 모시고 예불 다 하고 마치고 새벽 5시쯤 돼서 이제 내 방으로 다 큰스님 모시고 다 오니까 갑자기 그날 이제 전날부터 비가 부시부시 왔는데 우당탕탕탕 궁탕탕탕 우렁쾅쾅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동체나 전동체나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내려와 보니까 법당 벽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아무 이상 없구나. 아, 전동쳤구나 싶어서 이제 아침 공양하러서 이제 날이 환하게 밝았을 때 와서 보니까 벽은 그대로 다 서가 있는데 기아가 통째로 내려앉은 거예요. 기아가 통째로 내려앉아가지고 우리 큰스님이 그 기아가 한 만장 가까이 된 기아가 통째로 내려앉으니까 큰스님이 그 건강하시고 10년 전만 해도 헐! 이러면 소나무가지가 탁탁 부러지고 하던 큰스님이 앉아가 땅을 치고 우시는 거예요. 초파 일주일 전에 초파 일주일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야 일주일 만에 법당을 어떻게 지어요?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습니다. 이제 부처님도 다 해불됐고 쉽게 말해서 부처님도 기아 잔에 박살이 났고 완전히 끝났구나. 그래서 내가 큰스님은 울고 계시고 내가 깨를 냈어요. 큰스님 도망갑시다. 왜? 등값은 다 받았고 등은 하나도 없고 초파일 오면 다 신도님들 등번호 보고 자기 등 보고 야 우리 아들 등 우리 딸 등 하면서 다 확인하잖아요. 맞죠? 등값은 다 받았는데 등은 한 개도 없고 등은 기아잔에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큰스님 어린 마음에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30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스님 도망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큰스님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스님이 법당 스님이 21살 때 무슨 세건이 있었겠어요. 21살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 도망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초파일까지 법당을 지을 수 없습니다. 큰 스님 대명을 내렸어요. 초파일 때까지 무조건 우리가 법당을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보화사 신도이신 건축교주자 불러가지고 하루에 30명씩 인부를 동해가지고 먼저 기화잔에부터 치웠는데 기화잔을 치우면서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과 불력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스님 법담 스님 뒤에 오셨던 부처님이 그 당시에 계시던 부처님이고 법담 스님 좌측으로 계시는 신장님이 그 당시에 모셔졌던 신장님이고 법담 스님 우측에 계셨던 관세음보살님이 그 당시에 모셨던 관세음보살님. 기아가 떨어졌는데 부처님 옆구리 옆으로 부처님 무릎 옆으로 그 기아가 수많은 기아가 떨어지면서 여러분 저 화엄신장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기아 몇 장이 이런 수인의 손가락에 떨어져 때리면 부처님 손가락 부러져요. 맞죠? 기아 자네가 또 기아 덩이가 부처님이 옆으로 뒤로 떨어져서 부처님께서 흙먼지만 덮어서지고 부처님 신장님이 한 분도 안 다치고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때 이 보각사에서 기적과 불력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구청에서 와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뛰어와가지고 진구에 절이 무너졌으니 딱 보더만
제보가 하는 말이 스님 이거는 기적이에요. 내가 어린 마음에 불난 집에 부처자 뭐가 기적입니까? 스님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무너져서 다행이지 초파에다 무너졌다든가 사람이 이렇게 법회를 할 때 무너졌으면 과실치사로 인 큰일 납니다. 여러분 흙기 한 장이 얼마나 무거워요? 맞아 안 맞아요?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기아가 물을 머금고 또 수많은 시멘트가 하중을 가해가지고 법당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아무도 없는 새벽에 무너지게 해서 사람 하나 안 다치고 깨미 하나 안 다치고 그래서 스님이 그 말을 듣고 힘이 나는 거예요. 공사 전문가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건축업자도. 이거는 기적입니다. 부처님 갑입니다. 어린 스님으로서는 법당이 무너지고 전체가 내려앉은 그것을 본 스님의 입장으로서는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을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이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신장님이 한 분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멀쩡하다는 걸 보고 부처님의 위신력과 불력이다. 법력이다. 이적이 일어났다. 힘을 얻고 하루에 30명씩 인부들을 불러가지고 일주일 만에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공사해가지고 지붕을 만들었고 그리고 등도 새등으로 싹 다 하고 등표도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다 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불안해 안 불안해요? 또 무너질까봐. 맞죠? 그래서 법담 스님이 그 건축기술자나 공사업자들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무너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뚱거 보고 놀란다고. 내가 불안해 안 불안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게 잘한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지하철에 H빔 있죠. H빔. 지하철을 바치는 H빔. 그것을 여기에 16개를 H빔을 딱 받쳐놨어요. 안 무너지는데 절대로 이제 수천 년 가도 이상 없도록 H빔을 보이죠? 보입니까? 이거 보입니까? 보이죠? 예, 똑똑 뚜들이 샀네. 예. 다 받쳐서 초파일 날 무사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식을 하고 또 법당 낙성식도 겸해서 하고 이 이야기를 초파일 날 우리 큰 스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신도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신도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공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사식구제하고 있다가 법당이 무너져가지고 누가 죽어보죠. 어찌 됐겠습니까? 개미 한 마리 다치는 일이 없이 무탈 없이 법당 중창불사를 잘 끝내고 스님이 또 1년 있다가 새로 지어가지고 기아까지 다 올려가지고 오늘날에 150평의 훌륭한 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어떤 분은 우시는 분도 계시고 예. 불행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활력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그런 과정이 있었길래 오늘날에 법담 스님이 있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좌절할 일, 고통, 역경, 괴로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불행한 일을 만나도록 아, 잘 될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강력한 확신과 마인드 컨트롤. 신념은 100이지만 믿음의 공덕은 무한된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반드시 우리 아들 딸이 잘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대박나고 술술 풀리고 만사형 동아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스님 방송하지 아셨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의 이 잠재된 능력은 이 육지인 지구에서 우주까지 우리가 날아가는 그런 지혜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맞죠? 우리 사람의 뇌가, 여러분들 뇌 기능이 지금 여러분들이 뇌 기능 몇 프로 사용한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 뇌 용량에 저장되어 있는 그 잠재력의 100이라면 5%, 10% 쓰면 천재란 말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하루를 힘차게 살아나면 올해 잘 풀리고 술술 풀리고 대박날의 소승이 확실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를 대박나기 위한 방법 열 번째 마지막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기의 주위를 사랑으로 채운다. 그래서 자기의 주위를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저주, 원망은 다 버리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면 저 사람은 신나게 백화점 쇼핑 잘하고 신나게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하는데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다? 바로 나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또 용서해주고 그 어떤 사람이 빨리 소원 성취하느냐. 여러분 집에 3살배기 아가야가 있어. 3살배기 아가인데 아빠는 마당 쓰고 있고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3살배기 아가가 크게 울면은 아빠가 마당 쓰고 있는 아빠가 만사를 제끼놓고 우리 아기 뱀이 물었는가 우리 아기 다쳤는가 우리 아기 뜨거운 물에 튀었는가 걱정해서 마당 쓰고 있는 아빠는 만사를 제껴놓고 아기한테 가고 부엌에서 밥하던 엄마는 또 만사를 제껴놓고 아기한테 뛰어갑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바로 부처님 자식 불자예요. 맞죠? 불자가 소원 성취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울면 됩니다. 그러면 사생자부 아버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머니 같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만사를 제껴놓고 우는 자식한테부터 가시는 거예요. 부처님 와서 징징 짜란 뜻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부처님과 내가 삼매, 일요 삼매 경지에 들어가면 저절로 업장이 소멸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불보살님이 여러분한테 불자, 부처님의 자식, 우는 자식으로 먼저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는 거예요. 스님의 무슨 환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주위를 사랑으로 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를 대박나기 위한 열 가지 방법 첫 번째 어떤 곤란이나 역경을 만나도 결코 동요하지 않고 끈기 있게
파고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두 번째, 밝은 음색, 듣기 좋은 음색의 소리를 내라. 징징대고 짜지 마라. 세 번째, 자기의 미래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서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을 항상 활력 있게 생동감 넘치게 유지한다. 법당 선생님 보세요. 음색도 좋고 몸과 마음을 항상 생동감 넘치게 활력 있게 유지하죠. 맞죠? 그러니까 술술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관적 부정적 사고의 악순환을 가감히 끊는다. 여섯 번째, 어떤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과 감사함을 찾아낸다. 일곱 번째, 머릿속에 기필코 성공하여 말겠다는 강한 성공의 이미지를 그려 실천해 나간다. 여덟 번째, 불행을 만나도 활력을 잃지 않는다. 아홉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굳게 믿는다. 열 번째, 자기의 주위를 사랑으로 채운다. 그래서 오늘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은 3 대박나기 위한 10가지 방법 여러분들과 같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겸손하며 하심하고 서로를 돕고 대박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불보살님의 가피 또 금강신령의 가피를 받으면서 올 한 해를 술술 풀리고 대박나시고 만상 엉통하리라 확신하면서 보살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목소리) 적성공덕해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선을 쌓아서 나의 복그릇의 통장을 나의 마음그릇과 나의 도량과 복그릇을 조금씩 조금씩 넓히려는 정화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